비트 발효 식초 만들기 황세란 유인균 슈퍼푸드 비트는 나트륨과 지방이 적고 섬유소, 비타민C, 철, 망간, 구리, 마그네슘 및 엽산의 우수한 원천이며 RNA와 DNA 세포를 만들고 유지하며 빈혈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비트 발효 식초 만들기 재료 비트 600g, 생수 900ml, 원당 290g, 천일염 2g, 유인균 6g 1. 비트를 깨끗이 씻어 갈기 좋게 썰어줍니다. 2. 썰어둔 비트를 생수를 넣어가며 곱게 갈아줍니다. 3. 비트를 갈다가 원당을 부어 한 번 더 갈아줍니다. 4. 3회 비트즙에 유인균, 천일염을 넣고 골고루 섞이도록 잘 저어줍니다. 5. 유인균, 원당, 천일염을 모두 섞은 비트즙을 발효할 병에 부어줍니다. 발효병은 내부 공기가 배출되는 뚜껑을 사용합니다. 막힌 뚜껑은 바늘 구멍을 뚫어 사용해도 됩니다. 6. 온도 30에서 37도씨에 두고 21에서 30일 동안 비트줄로 발효합니다. 쓴맛이 완연한 술이 되었는지 확인 중요. 온도가 낮으면 발효가 느려지게 되므로 쓴맛이 나는 비트술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7. 쓴맛이 나는 비트술을 약 15일간 더 숙성 후에 술과 건더기를 분리합니다. 시작일로부터 약 45일간 발효. 비트술과 건더기 분리한 상태. 8. 분리한 발효 주병을 식초 덮개로 교체하고 매일 저어주면서 공기를 주입하여 초상균의 활동을 도웁니다. 9. 비트주가 신맛이 날 때까지 저어주어야 합니다. 계속 저어주어 신맛이 점점 숙성되도록 합니다. 직접 담근 발효 식초로 건강을 드시기 바랍니다. 물 250ml의 발효 식초 1큰술을 희석하여 드시면 됩니다. 장건강을 생각하는 황세란 유인균 유원 플러스 행복한 발효 세상